요번에 법사위에서 제가 그래 들어간 보람은 느끼는 게 제1호 법안이 법사위예요. 법사위 법안이에요. 그게 뭐냐면 주택임대차 보호법입니다. 그게 제1호 법안이었고요. 그걸 요번에 통과시켰어요. 저 두 달 만에 통과시켜서 국회의원 돈이야? 난 안 싶을 정도로. 아, 그 정도로. 네, 그런데 왜냐하면 주택임대차 보호법 10년 동안 해왔던 걸 요번에 경험했는데 우리나라 이렇게 선진국이면서 우리나라 공공임대주택률이 10%에 못 이릅니다. 부끄럽지 않습니까? 부지런히 짓고 잘 관리해서 적어도 15%까지 이렇게 해야 합니다. 세금을 투입해서 공공임대주택을 지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종합부동산세를 열심히 거둬주셨으면 진작에 지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불로소득이 있으면 거기에 따른 개발 이익을 환수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세금이 모이면 우리는 공공임대주택에 투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애당초 이 정부에서 다주택자라고 겨냥을 해서는 안 됐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정부가 만약 다주택자를 겨냥을 하면 한쪽에서는 임대사업 등록자를 또 올려줬잖아요. 인센티브를 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건 이중적인 사인이었고 지금 요번에 한 것처럼 6.17과 70에서 한 것처럼 단타 투기성 매매 그렇죠. 그런 사람들은 확실하게 이거는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집을 며칠 갖고 있느냐가 룰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나는 저는 정말 제가 어쩌다 다주택자가 된 건 뭐냐 다세대 주택에 살기 때문에 부모님하고 같이 살기 위해서 이렇게 된 거는 그러니까 저는 제가 뭐 꼭 그렇게 살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뭐 하여튼 그렇게 사정이 있게 돼서 했는데 두 주택 그러니까 두주택 김조원 선생이 된 거잖아요. 네. 막 그런 식으로 너무 이제 갖고 있는 거에 대해서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1주택만 가져라. 이거는 좀 더 그 저는 뭐 저기 이번에 너무 지나쳤다. 그거는 그리고 이제 그거를 조금 솔직히는 비서실에서 괜히 노영민 실장이 혼자서 한 거예요. 그건 뭐 누구의 여러 가지 결정에서 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기 나쁜 사인이다. 그런 거는 우리가 사는 사회라고 하는 게 굉장히 다양한 욕구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사회에 환원하는 방식도 좀 다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일 저기 하는 건 세금에 관련된 겁니다. 그러니까 가령 투기하는 사람도요. 투기하는 건 그 사람 자유예요. 그 대신 세금은 세금을 국가에서 제대로 걷어들일 수 있게 하고 세금을 피하려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제도의 틀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본인 자신들의 경제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하게 놔두는 게 이게 시장이 뭐 괜찮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건강한 부동산 생태계를 만드는 게 중요한 거다. 누구는 꼭 나빠. 왜냐하면 저는 너무 고가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거부 반응이 있지만 그런 제 개인적인 감정적인 거고 그거 자체를 범죄시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그걸 어떻게 저기 그 사람 그 사람은 자기의 취향인데 지금 보세요.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은 뭐 무지무지 돈 많이 들여가지고 뭐 하잖아요. 트럼프는 자기가 아예 주상복합을 지어가지고 거기 펜트하우스에서 매체를 쓰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런 거 가지고 그런 걸 가지고서는 도덕적인 잣대로 가지고 얘기하는 거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저는 제가 무려 40년 전에 제가 소셜믹스에 대해서 논문을 쓴 사람이에요. 40년 전에? 네. 건축 석사 할 때 석사 때 제가 소셜믹스에 대해서 논문을 썼어요. 그래서 저는 소셜믹스, 그러니까 그때가 언제냐면은 반포 아파트 개발대 구를 때입니다. 잠실 아파트 개발대 구를 때. 개나리 아파트 개포도 잠실 아파트 막 들어오고 막 개나리 아파트. 그러니까 그때 아파트 단지들이 막 들어오고 그랬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그때 제가 소셜믹스를 얘기를 했으니까 그때도 뭐 얘기하는 게 하여튼 단지로 나누지 마라. 동을 좀 섞어라. 그 다음에 임대와 분양을 섞어라. 그리고 공공 임대는 가능하면은 많이 만드는 게 좋다. 뭐 이런 식의 얘기입니다. 이른바 그 끼리끼리 문화, 그 다음에 단지 이기주의 이런 게요. 애들한테 나빠요. 우리 애들이 굉장히 속물이 되고요. 창조성이 사라지고요. 맞아요. 상상력이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단지. 우리가 여럿이 섞여서 살아야 네. 여러 문제를 어렸을 때도 봐야 멘탈도 강해지고 맞아요. 상상력도 커지고 그 다음에는 배포도 커집니다. 네네네. 이런 상황에 있으면 아 이렇게 해야지 뭐 이런 거 같은 거 제가 이거는 뭐 제가 저도 아파트에 살다가 단지에 살다가 30년 전에 집에 네. 이제 다자주택 지어가지고 왔을 때 우리 딸들 네. 그때 이제 초등학교였어요. 네. 초등학교 저학년 고학년이었는데 네. 우리 딸들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활동 반경도 달라지고 학교들에서 친구들을 보는 것도 달라지고 굉장히 여러 종류의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정말 세탁소 집 딸도 만나고 네, 네, 고깃집 아들도 만나고 네.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굉장히 많은 자극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런 걸 어릴 때부터 봐야지 이렇게 보호된 환경에서 항상 편안하고 깨끗하고 이렇게만 살면은 면역력이 없어져요.